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김태수 뉴욕일보 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수치가 나왔는데 예상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 상승도 좀 제한되는 분위기였는데 3대 지수 오름세를 이어가기는 했네요. 네, 시장이 이어가기는 했는데 이게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는 게 심리적으로 40만 건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40만 건을 내려서야지만 시장이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데 41만 9천 건으로 올라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만 건에서 2만 건 정도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40만 건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직면,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지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다음 주 이제 기술주들 기업 실적에 대해 그래서 좀 상당히 기대감이 크죠. 시장이 그동안 상승한 게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이 그래도 수익을 내줄 것이다. 기업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시장을 받쳐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그 실적의 어떤 그 호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그래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지금 5만 6천 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의 에서는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정도는 이미 우리가 겪어봤던 수준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면서 시장의 리스크로는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32,248불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또다시 이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상승 탄력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심리적 지지선이 3만 불대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지켜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시장에 미국 정부의 어떤 규제가 가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형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투자자들 기술주에 뛰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분위기 어떠셨나요? 네, 오늘 기술 업종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기술 업종이 이제 0.7% 상승을 했고 정보 기술 쪽이 역시 0.7%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철도, 의류 산업들이 1%대 고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업종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이 산업이 0.6%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이 장중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실적 발표 후에 장 끝나고 나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19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조당 순이익이 128만 달러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매출이 197억 달러였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매출이 죄송합니다. 매출이 178억 달러였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순이익이 123만 달러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엇갈리면서 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가중되면서 마이너스 5%나 하락을 했는데 역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예상치는 어떻게 맞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요즘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식 분할을 20일 날 하고 나가지고 이제 200달러대에서 결정이 났었는데 지금 보면은 시티그룹에서 목표 치를 223달러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기존에 180달러 수준이었는데 많이 올려가지고 조금 그래도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0.9% 상승하면서 19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분할하기 전에는 기대치가 그래도 200달러로 훌쩍 넘어서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카니발 산업이 오늘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카니발 산업에 대해서 이제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의 어떤
척도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카니발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르웨이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달에 이미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한 절반 이상의 배들을 가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전체의 한 65% 정도 선박을 가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카니발 회사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면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FOMC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 수준 그리고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해 7월 달에 급등하던 그 수준에서 지금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8만 건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는 점진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대처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한 3, 4주에 걸쳐가지고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백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불안감을 희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숫자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급격하게 하루 확진자 수가 8만 건을 넘어서게 되면은 지난 그 연말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좀 급증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가 27일, 28일 이틀간 열립니다. 28일 오후 2시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2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좀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고 장기화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정책이 변화될 거냐 하는 스케줄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준 의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다음 주에는 좀 더 가중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30일 날 개인 소비 소득 관련해가지고 모두 발표되는데 조금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용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지표들이 나올 거고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미시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 최종치 같은 경우에도 6월달 4.2%에서 7월달에는 4.8%로 또 급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수치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나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고 넥스트 에너지가 있는데 다음 주에 월요일날 테슬라가 있고요. 화요일날 구글, 애플,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수요일날 포드, 화이자, 페이스북, 목요일날 아마존닷컴, 금요일날 엑슨모빌과 캐터필러까지 이렇게 쭉 대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수익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금융주들에서 우리가 봤듯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인텔에서도 봤듯이 예상치를 메우는 충분히 이제 도달하는 수준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